LSJ님, LSJ님이 그 요번에 축구화를 새로 구매하게 되는데 본인이 중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센터 미드필더라는 거죠. 중미로 자주 뛰고 뭐 보통 슛, 롱패스, 경기를 풀어 나가고 타이밍을 봐서 순간 가속도를 이용한 돌파 후에 스루 슛을 하는 플레이를 주로 한다. 아, 이러한 측면에서 볼 컨트롤과 터닝 동작할 때 도움 주는 축구화를 추천받고 싶다. 순간 가속까지 책임져 준다면 더 좋겠지만, 되어 있고, 보통은 인조잔디에서 많이 플레이하고, 축구화는 땅에 발이 붙어 있는 느낌을 주는 좀 낮은 축구화를 선호한다. 또한 축구화가 발에 잘 감기는 느낌을 주며, 공을 받을 때 가죽이 아닌 내 발로 받는다는 느낌을 선호한다. 축구와 풋살은 8대2 느낌이라 축구에 좀더 맞는 신발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사고 싶은 축구화, 좀더 좋은 축구화를 사고 싶은 욕심에 두세 가지 추천을 해달라. 뭐, 저희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일단 축구화와 포지셔닝이 연결이 되면 제 답변이 뭔지는 뭐, 다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댓글은 물론 이제, 당연히 달아드리죠. 첫 번째 댓글의 내용이 뭐냐? 축구화랑 포지션 아무 상관은 관련성이 없다. 언급하신 슛, 롱패스, 순간 돌파, 스루, 슛 등 포지션과 상관없는 축구의 기본 기술이고, 이 기술의 레벨 차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축구화의 구조, 브랜드, 사일로, 형태, 어퍼 소재, 스터드의 형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볼 컨트롤에 도움이 되거나 터닝 동작할 때 도움을 주는 축구화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축구화가 볼 컨트롤, 슈팅, 패스, 트래핑, 방향 전환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이 중에서 볼 컨트롤을 안 되게 하거나, 슈팅이 안 되게 하거나, 패스가 잘안 되게 하거나, 트래핑을 잘 못하게 하거나, 방향 전환에 잘안 되도록 하는 축구화는 없죠. 축구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요. 근데 왜 차이가 나냐? 뭐 구조적 차이가 있고 소재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착화감을 주는, 그러니까 언급했듯이 이분이 언급했듯이 축구화가 발에 딱 땅에 달라붙는 느낌을 주는 거. 그러면 이제 TF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창이 얇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느낌을 좀 낮은 축구화를 선호하고, 축구화가 발에 잘 감기는 느낌을 주며 공을 받을 때 가죽이 아닌 내 발로 받는다는 느낌. 소위 말해서 맨발 감각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가죽이 아닌 내 발이라 그러니까 가죽 축구화는 탈락인 거예요. 이분 얘기대로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발에 잘 감기는 터치감을 주는 축구화는 소재상으로는 캥거루 가죽이나 이런 천연 가죽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맨발에 가깝다 그러면 패딩이 안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퍼의 두께가 얇아야 돼요. 그리고 스터드의 높이가 낮아야 되고. 네. 그래서 가죽이 아닌 내 발로 받는다는 느낌을 선호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느낌을 아는 거는 본인밖에 없어요. 이분이 원하는 거는 축구화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근데 정리를 하면 이 말들 전부 뭉뚱거리는 뭐냐? 내 발에 딱 맞게 자신이 넣어서 발에 공이 착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주는 축구화가 뭐냐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소재상으로는 일단 가죽은 지금 내팽개쳤어. 그러니까 가죽이 주는 느낌이 아니라 내 발로 받는 느낌이니까 천연가죽 탈락시키고 나면 인조가죽 중에서 뭐 선택이라던데. 인조가죽 중에서 발에 잘 감기는 느낌. 그 다음에, 낮은 축구화. 그 스터드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드솔의 두께도 낮아야 되고. 뭐 그런 게 뭐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분이 위에 먼저 얘기했던 것들은 포지션과 관련된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 착화감과 관련된 건데, 우선 포지셔닝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리뷰어들의 잘못된 리뷰에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들은 사일로를 구분은 해요. 뭐 스피드 사일로다, 컨트롤 사일로다, 그 다음에 뭐 터치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리뷰어들이 이거를
터치와 스피드와 그 다음에 뭐 컨트롤을 포지션별로 바꿔놓은 거죠. 자기 멋대로. 예를 들어서 그 레전드가 있다. DM4 레전드가. DM4 레전드 어디지? 이 DM4 레전드는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터치예요. 그죠? 보통 터치라고 불렀어요. 사일로상으로. 천연 캥거루 가죽은 왜 터치냐? 터치감이 제일 좋으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런 제품들을 터치라고 불렀겠죠. 부르기는. 근데 이걸 누가 신느냐? 뭐 지금은 이제 포지셔닝으로 보면 사실 그 현대 빌드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축구 전술에서 보면 사실 수비수들이 가장 많은 볼 터치를 기록하죠. 백패스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뒤로. 그래서 뭐 예전에 시티에 맨디에타가 제일 많고 뭐 뭐죠? 바르셀로나 같으면 부스케츠나 아니면 뭐 누구야? 그런 친구들, 그 피키 이런 친구들 터치 수가 엄청나게 많게 나오는데 이게 터치라고 하면 누가 신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라모스가 신거나 반다이크가 신었다 이거죠. 그럼 이게 수비형 축구가 되는데 수비수가 터치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죠? 이 축구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날두가 신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쉐브론 구조의 스터드도 갖고 있고 무게도 가볍고 경량화돼. 그래서 스피드 축구화다라 이거죠. 호날두가 신는 공격적인 축구화인데 공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신발의 무게가 가벼워서 스프린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사실 이제 무게가 200g 정도 되는데 이게 300g, 400g인 무게와 비교를 하면 이 축구화가 스피드상, 무게상의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쟁 같은 브랜드사의 GT가 210g이라 이거예요. 같은 스터드가 좀 다르긴 한데 요 AG 기준으로 했을 때 210g이라 이거죠. 무게 10g 차이에요. 그럼 이것도 스피드냐 보면 얼마나 이게 무리한 연결이냐. 이게 컨트롤이냐 그러면 이거를 신는 선수들, 그 다음에 이걸 신는 선수들, 그 다음에 뭐죠 TM4 이런 걸 신는 선수들을 저희가 뭐 러브엘이다, 프로다이렉트다, 뭐 유니스포츠다 이래서 뭐 그 뭐죠 커뮤니티에 올려드리잖아요. 올려드리면 아무 상관이 없죠.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내 포지션이 뭐다 하는 거는 신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화들은 공격 축구화다, 미드필드 축구화 이런 자체가 없어요. 미즈노도 여러가지 제품을 몇 건데 그걸 뭐 사일로라고 이제 하면 사일로인데 분리를 해놓긴 했지만 미즈노는 확연하게 모어가 네오가 스피드다, 그 다음에 뭐 모렐리아가 컨트롤이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네오가 있고 모렐리아 2가 있고 또 레블라 컵이 있고 제품의 특성을 조금씩 변경을 해놓긴 했지만 푸마는 지금은 더 웃기죠. 푸마는 뭐 울트라랑 그 다음에 퓨처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축구와 사일로가 그런 대기업이 생각할 수 있는 사일로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포지션에 두 개 포지션에 있는 사람만 신어야 되느냐.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공격 그것만 해도 네 개인데 축구와 사일로는 두 개밖에 없어. 아디다스는 지금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포지션 한 명은 뭘 신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한 게 뭐 외국의 리뷰어들도 뭐 그랬을 수 있죠. 이게 이제 공격수들이 주로 선호하는 신발이다. 외국의 유명 공격수가 선호하는 것 뿐인 거고 이 축구화 자체가 공격수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축구화를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스타들 중에 일부가 이걸 신고 나와요. 그 광고 때문에 나이키가 팔아먹기 위해서 아디다스가 팔아먹기 위해서 그 선수와 계약을 해서 노출시키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예를 들면 어떤 그 팀의 미드필더들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미드필더 사일로로 부지불식간에 인식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라모스나 버질이 이 제품을 신고 센터백을 본다.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이게 센터백용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억지 논리를 뭐 센터백이니까 점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순간 태클해서 뭐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을 갖다 붙이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 다 개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 의미가 없는. 축구는 기본적으로 축구 모든 선수 11명은 공을 잘 차야 돼요. 그죠? 골키퍼조차도 그렇고 지금은. 공을 잘 차야 되고 드리블도 잘 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본인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본인이 느끼게 선수 본인이 느끼게 뭔가 불편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축구를 공을 차는데 방해된 요소가 있으면 안 되고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어떤 구조적 문제, 라스트의 문제 때문에 발이 불편하면 안 되고 발이 불편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발이 아플 수도 있고 물집이 까질 수도 있고 이런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물집이 까져 있어서 경기를 못 뛴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신발. 결국에는 그거는 포지션과 축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브랜드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신발을 만들고 여러 가지 품종을 다양화시키죠. 다양한 상품을 개발을 해서 다양한 상품을 어필을 하고 판매를 해요. 예, 그 중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게 내 플레이가 드리블을 많이 하는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신어야 된다. 근데 이거 신고 드리블 잘하는 애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예, 난 이거 신고 드리블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축구화를 선택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포지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축구화는. 그냥 축구를 경기를 수행할 때 있어서 본인이 신고 편한 신발 본인이 무게에 민감하다 그러면 무게가 좀 가벼운 것 중에서 개인의 발에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찾으면 되고 나는 인조가죽을 신었는데 그동안 발이 여러가지 형태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러면 천연 캥거루 가죽 중에서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사면 돼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브랜드마다 약간의 라스트 차이가 있어서 내가 나이키가 잘 안 맞을 경우에 아디다스랑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아디다스가 잘 안 맞는 경우에 푸마랑 대안이 있을 수 있고 푸마가 잘 안 맞을 경우에 미즈노랑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미즈노가 잘 안 맞으면 아식스랑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아식스가 잘 안 맞으면 아슬레타나 야스다랑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 전부 다 외국 브랜드인데 나는 전형적인 토종 한국인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발모양이 잘 맞는 신발을 사고 싶다 키커랑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는다 그래서 개인이 축구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잘 기술적인 것들을 누가 어떤 신발이 더 잘 스트레스 없이 구해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포지션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미드필더로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감독이 와서 야 너는 이쪽 사이드백 윙 사이드적인 거지 미드필더를 봐라. 그러면 포지션이 달라져서 그럼 축구화를 바꿔야 되나요? 내가 아무리 아마추어 조기 축구했는데 내가 중앙 미드필드로 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수비수가 한 명이 저기 뭐지 팀이 없어서 빠져서 당분간은 내가 센터백을 봐야 돼요. 근데 축구화를 바꿔야 되나요? 내 플레이가 달라졌냐 이거 기본적으로 달라지면서 그걸 바꿔야 되냐는 거. 롱킥도 해야 되고 슈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다 알겠다 이거죠. 드리블도 잘해야 되고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축구화가 바뀌면 컨트롤이 확 좋아지나요? 터치감이 좋아지고 롱킥이 막 날아가고 전혀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항상 그렇죠. 새로운 축구화들 나오면 이걸 신으면 더 잘 될 거라는 그 뭐라 그럴까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 있죠. 더 편하게 신고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축구화를 자꾸 사는데 막상 신어보면 뭐 그렇지가 않죠. 근데 신어보고 좋다고 한 축구화들을 쭉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였는지.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게 착화감이 어떤 거였고 어떤 형태가 내 발에 잘 맞고 축구가 잘 되더라 그와 유사한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신는다 외국에 누가 신는다 누가 신는다 아니면 누가 좋다 하더라 하는 것들은 아무런 그 뭐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내가 신어보고 아 내가 신어보고 아 진짜 좋다 네. 내가 신어보고 그런 것들은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축구가 엄청 좋으니까 이거 신으면 무조건 축구가 잘 돼 하는 리뷰의 말 믿지 말라 이거죠. 네,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니까.